내고 쳐. 아, 정말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 구구생 공부 한번 합니다. 이거 그러면 18 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이거 18 됐어. 10년 넘게 개량하다 보니까 이런 귤 종류가 무려 40가지가 넘어요. 이제는 이게 제주도 황금향이라는 귤인데요. 제주도 귤 중에 가장 맛있는 귤이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버섯이 알려지고 있는데. 오빠야 손 씹어라. 만 오래가면서 지금 죽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점심 식사를 겸장해서 하고 또 그래도 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무 커피점에 네, 잠시 지금 들렀습니다. 아, 아니 아니 오늘 지니게 술 술 내기 하나 시작. 정우가 아니 잠깐만 정우가 해봐 허리를 그래, 이렇게 해봐, 해봐. 아니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얘가 이거 허리를 딱 이렇게 허리 고정을 내래. 아 왼손으로도 다가 다와 뭐 허리 그 뭐 다 가져와. 자 자 일로 자 시작. 아 센데 나와. 아유 용으로 비껴. 시종이는 만만치 않아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우와! 넘어간다, 재기니! 넘어간다! 우와! 간다, 간다, 간다!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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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얘가 진짜 세더라고. 전생지로 그러한 이원을 말고 하늘 말고 마음 닦아 선심하여 귀한 인생 살아보세. 삼방산 그랑전 매표소입니다. 오랜이다. 용물이 연구와서 부추기 삼방산은 2010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자, 세계적인 지질공원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까이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을 해녀분들이 싱싱한 해산물을 채취했다가 이렇게 전도로 다니는 분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맨발에 나가신 분들한테 잠깐 잡으시죠. 지 오른쪽으로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생자연의 대광경 주상절리, 밑에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직절리층, 그 위로는 굵직굵직한 조면암 용암석,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평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멧돼지 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거나 멧돼지 바위 참고해 보신 분들은 오늘 밤 주무실 때 꼭 돼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자와의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죽나무입니다. 깨죽나무. 우리 팀밖에 없어. 유격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 앙컬! 우리는 꿀이다! 다 됐어요. 전부 다 수컬. 전부 다 수컬. 자, 똑바로 해, 똑바로. 하나, 둘, 셋. 저녁 식사. 돼지, 흑돼지. 저녁 식사이지만 내려오지 않는 친구를 위하여 연락을 하고 신판 노래방으로 진입하겠습니다.